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 그의 유언에 따라 수여되는 노벨상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노벨상만큼 영예로운 상이 있습니다. 오, 바로 영국의 동물보호단체 PDSA에서 수여하는 용감한 동물상입니다. 아, 이 상은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용감한 동물에게 주는 사람을 상인데요. 구하다니 뭐 이런 동물이겠죠? 2002년부터 지금까지 단 30마리의 동물만이 수상했고 수상했던 역대 동물 29마리는 모두 개였다고 합니다. 야.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 중에서 제일 뭐 비중이 높으니까. 고양이 아니에요? 고양이? 그런데 한 영국 일간지 SNS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유력 수상 후보 개를 제치고 쥐가 상을 받았다는 쥐가? 뉴스. 과연 영국 쥐 마가와가 용감한 동물상 금메달을 받았다. 팩트일까요? 페이크일까요? 이거 이거 본 거 같지 않아요? 나 본 거 같아요. 본 거 같기도 하고. 아하, 예. 다 본 거 같다고. 나 봤어 이거. 다 이렇게 봤다 그래. 예. 본 거 같다고. 영국의 일간지에 게시된 내용인데 저런 상이 있나 봐요. 동물들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저 쥐 이름이 마가와라고 하는데 저 쥐가 용감한 동물상을 받았다. 이게 과연 팩트일까 페이크일까요? 어? 쥐가 생명을 살렸다고 저기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명을 살려? 말이 안 되는 게 쥐는 일단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뭐 어떤 지진이 나거나 혹은 뭐 배가 뭐 침몰할 때 쥐가 제일 먼저 도망가는데 네. 아 쥐가 그 사람을 구했을까? PDSA 저거 골든메달을 받는 강아지들 다 보면은 자기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구한 다음에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쥐가 희생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저희가 또 코로나19가 좀 약간 이슈다 보니까 임상실험? 네, 임상실험에서 조금 도움이 위해서. 되어서 약간 이게 되지 않았나. 아 그러면 대표로 받은 거야? 그 쥐가 한두 마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본인의 몸을 내놓으면서 그 그렇죠? 상을 받았다고? 만약에 진짜로 근데 나를 부른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 마이티 마우스인데 어? 마우스가 라면, 불어, 마우스 어? 김치면? 어? 불어! 어? 마이트 마우스! 여보세요? 당신네들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웃는 거야? 네. 자, 그럼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자, 힌트 드릴게요. 힌트 주세요. 힌트 나갑니다. 용감한 동물상을 수상했다는 쥐 마가와는 캄보디아에 사는 아프리카 주머니 쥐입니다. 몸 길이는 약 70cm. 강아지 수준이네. 쥐 중에서도 가장 큰 종이며 뛰어난 후각을 자랑합니다. 되게 똑똑하다고 들었어요. 후각 나왔어요, 후각. 아프리카 주머니 쥐의 별명은 바로 영웅쥐. 사람을 구하는 영웅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캄보디아는 수십 년에 걸친 내전으로 약 600만 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 이거 봤어, 다큐멘터리에서. 우와. 1979년 이후 지뢰 폭발로 인한 사상자만 해도 무려 6만 4천여 명 이상.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한 지뢰 탐지 작업을 아프리카 주머니 쥐가 합니다. 또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쥐뢰 탐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거든. 쥐 무게로는 안 터지거든. 어 맞아. 아 쥐 무게로는 안 터지거든. 후각이 좋고 네, 맞죠? 가벼워서. 맞아요. 왜 하필 아프리카 주머니 쥐가 쥐뢰 탐지에 투입됐을까요? 그 이유는 이름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주머니 쥐는 입안에 큰 볼 주머니에 먹이를 저장했다가 땅에 숨겨 후각으로 찾아내는 습성이 있어 지뢰를 찾는 데 가장 적합한 쥐라고 하네요. 코가 발달됐구나. 두 번째 힌트. 지뢰 탐지 쥐 마가와가 받았다는 용감한 동물상. 지금까지 어떤 개들이 받았을까요? 먼저 최초의 수상견은 흉기를 휘두른 범인에게 맞서다 칼에 찔려 순직한 경찰견 블라. 순직했군. 안타까운 희생을 기리며 첫 번째 용감한 동물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멋있다 개가. 또 다른 수상견 디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반려견인데요. 화재가 발생했으나 집안의 경보기가 켜지지 않자 잠든 주인을 깨워 가족들을 대박. 구했습니다. 충견이네요. 착하다. 안내견 엔달은 장애가 있는 주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자 휴대폰을 주인 얼굴 앞에 가져다 놓은 뒤 아이고.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영감을 발휘했습니다. 진짜 똑똑하다. 아찔한 긴급 상황에서 주인의 생명을 구한 엔달. 용감한 동물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 낫네. 이 밖에도 용감한 동물상 이름에 걸맞는 총 29마리의 개들이 수상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쟁쟁한 수상견들의 뒤를 이어 쥐뢰 탐지 쥐 마가와가 상을 받았을까요? PDSA는 용감한 동물상뿐만 아니라 디킨 메달도 수여합니다. 디킨 메달은 동물판 영국 무공훈장으로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활약한 동물을 기리기 위해 만든 상입니다.
스티킨 메달을 수상한 동물 중엔 고양이도 있는데요. 상을 준 이유가 독특합니다. 고양이 시몬이 쥐를 많이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럽인들은 쥐를 싫어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 공포가 있죠, 예전에? 네, 옛날에 흑사병 때 엄청... 쥐가 옮기잖아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숨지게 한 강력한 전염병인데요. 쥐가 흑사병을 퍼뜨린 주범이었다는 인식 때문에 유럽에선 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국 단체인 PDSA가 쥐에게 용감한 동물상을 주었을까요? 여기서 결정적 힌트 나갑니다. 아프리카 주머니 쥐가 쥐뢰 제거에 효과적이라면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쥐뢰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맞아요. 한국에도 네.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아포프는 쥐뢰 탐지 쥐를 휴전국인 한국에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포포에 따르면 쥐뢰 탐지 쥐를 이용할 경우 국군 대비 작업 속도가 20배 빠르고 비용은 5분의 1로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왜 안 쓸까요? 그게 왜 안 쓸까? 이렇게 한국에서도 쥐뢰 탐지쥐를 만나나 싶었지만 관계 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쥐뢰 탐지쥐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과연 영웅쥐 마가와가 용감한 동물상 금메달을 받았다. 과연 팩트일까요? 페이크일까요? 그 강아지들은 어떤 특정 주인을 위해서 네네. 어떤 상황 근데 이 쥐는 저 종이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종한테 줘야지 대표로 왜 마가한테만 주냐고 마가가 제일 많이 쥐를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아, 네. 그럴 수도 제일 있어. 많이 제일 잘 나가는 쥐라고? 그렇죠 잘 나가는 뭐 예를 들어서 글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 그걸 알려준 상황 때문에 얘를 통해서 그쵸 아 그러니까 얘가 아, 얘가 최초의 발견자 발견한 최초의 네, 발견쥐 아 발견쥐 발쥐 발쥐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요 그런 말이죠 어쨌거나 아, 가짜 같아 그냥 예 아 저는 가짜 같아서 가짜 같다고 네 그냥 저 문구가 그냥 내 마음 속에 금메달은 마가와다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자 그런 말이죠 여기서 저희가 힌트를 두 분을 통해서 드리고. 저희가 이제 정답을 한번 여러분들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를 주장하는 다진 씨. 팩트, 다진입니다. 마가와는 지난 7년간 지뢰 39개와 탄약 28개를 발견했습니다. 그지, 많은 걸 찾았습니다. 그로 인해 지뢰 사고로 희생당하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뢰 탐지 지들을 대표해 마가와가 상을 받을 자격은 충분합니다. 많이 찾았으니까 그만. 따라서 이 뉴스는. 팩트입니다. 그래, 대표 팩트예요, 팩트. 자, 페이크를 주장하는 하진 씨. 페이크, 하진입니다. 용감한 동물상을 수상한 동물 중 지뢰 탐지견은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이제. 같은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했는데 PDSA에서 지의 용맹함만 인정했을 리가 없습니다. 야. 따라서 이 뉴스는 가짜 뉴스입니다. 형 갑자기 리액션을 그렇게 해주세요. 아 저러니까 또 진짜 아, 연결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던 걸 하시네요. 이야. 나도 지금 여러분들 입장이 된 거야. 근데 진짜 우리가 브라보 보니까 진짜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저기 지뢰 탐지견도 있는데 아, 걔들을 안 지고 왜 갑자기 쥐를 주고 앉았냐고. 7년 동안 찾은 거 치고는 좀 많진 않아요. 솔직히 네. 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격려의 의미로 좀 잘 찾아라. 아 동기부여대라고. 아 근데 나는 최초로 쥐가 줬다, 쥐가 받았다를 뉴스에서 본 것 같아. 아유, 알았어요. 저기요. 저기요. 결정하죠. 아, 정리합시다. 근데 이게 가짜 같기도 합시다. 해. 아, 진짜 같아. 다수결로 갑시다. 가짜라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난 가짜. 나도 가짜. 아, 진짜. 난 진짜. 저 진짜. 진짜. 두 분요. 아, 어렵다. 난 진짜. 아, 진짜죠?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빨리 결정하세요. 저는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진짜 뉴스입니다. 진짜. 아, 네. 그래, 그래.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답 공개해 주세요. 아니야, 나 받았다고 분명히 봤어. 걔들도 갈지 못한 곳을 찾아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최초 아니에요, 최초? 아까 받을 만은 한데 본인의 의지가 없었잖아, 쥐가. 영지 마가와가 용감한 동물상을 받았다. 이 뉴스는 진짜입니다. 아, 이거 안 볼래. 안 볼래.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나 너무 좋아. 엄청 좋아하네. 아,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좋아하면 나 정말 여러분들 문제를 다 맞췄으면 좋겠어. 영국 동물보호단체 PDSA 측은
생명을 구하는 헌신을 했다는 이유로 지뢰 탐지지 마가와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마가와가 받은 상의 정확한 이름은 용감한 동물상 금메달입니다. 우와, 메달 걸고 있다. 아, 귀여워. 자,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뭐 7년 동안 개수가 너무 좀 작지 않나 그런데 탐지한 그 땅의 면적이 4만 평 정도라고 하니까 예? 엄청 예. 이게 조그만 쥐가 열일했다 열일했어 엄청하네요. 이 친구가 얼마만큼 지뢰를 열심히 탐지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죠. 용감한 동물상까지 받은 지뢰 탐지 주인은 지뢰를 어떻게 찾을까요? 아프리카 주머니 주인은 개보다 뛰어난 후각으로 지뢰의 화약 냄새를 감지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아, 훈련을 받는구나. 쥐가 폭발물을 발견하면 땅 위를 긁는 행동으로 사람에게 신호를 주고 아하 저렇게 긁는구나. 이후 사람이 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아하. 그런데 혹시 지뢰를 찾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쥐가 다치진 않을까요? 가벼워서 그런가? 주머니 쥐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벼워요. 아 밟아도 절대 터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죠. 그래서 제로, 지금까지 지뢰 탐지 작업 중 사망한 쥐는 단 한 마리도 없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 5kg 이상. 제네바 국제 지뢰 제거 센터는 연구를 통해 지뢰 탐지주의 효율성을 인정하며 지뢰 탐지주의가 지뢰 탐지사 한 명보다 10배 더 생산적이라고 저도 밝혔습니다. 저도 한국에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영국 동물 보호 단체 PDSA는 지뢰 탐지주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창단 이래 최초로 쥐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영웅쥐 마가와가 용감한 동물상 금메달을 받았다. 팩트입니다. KBS 한국방송